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코드번호 31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0일 오후 3시 34분 방금 막 장 마감이 됐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왜 살펴보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인트 모바일 한번 보시면, 자, 지분공시, 섹터 분석, 이런 거 말고 지분현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존이 어느 정도 지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주식수는 60%, 꽤나 많이 유동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안 그래도 뭐 무상증자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차트 자체로 보시면, 자, 초기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권리락 맞이하고 무상증자 이후에, 이게 기본적인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하방을 그리고 저점대를 형성하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제가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했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원래 무상증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좀 그리다가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는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꼬리 달린 6월 16일 날 그리고 6월 14일 날 있죠. 이때 무슨 저기 이야기가 있었냐면, 6일 전에 아마존에서 태블릿 PC를 개발을 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연간 10만 대. 신주인수권 부여 완료하면 2대주주 등극을 한다고 하죠. 이건 아마 7, 8월 달 이쯤에 확실히 아마존이 어떤 기조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2019년부터 아마존에 산업용 모바일 기기를 공급해왔다. 아마존 관련 매출은 19년에 21억 원, 작년에 60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9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마존에서만 400억 원 이상을 예상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아마존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 그 우리나라 소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포인트 모바일 시총이 2,800억입니다. 저는 포인트 모바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을 두루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차후 또 다른 유명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자, 포인트 모바일이 만드는 그 이런 태블릿이라던가 모바일 기기가 어떤 거죠? 산업용 모바일 기기입니다. 산업용. 자, 그 말인 즉슨 산업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자, 산업용 모바일로 하여금 굉장히 전면적인 유통, 물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산업 장비예요. 근데 점차 경량화, 소형화,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블루투스처럼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편의감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위권에 도달하는 게 포인트 모바일의 목표입니다. 뭐 1위 기업, 2위 기업은 워낙 독점 상태예요. 근데 포인트 모바일이 굉장히 아마존을 위해서 아마존화 된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아마존
충분히 좋은 모습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 아마존의 협업이 더 기대되고요. 정말 주주분들 굉장히 지루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을 거의 초기 때부터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포인트 모바일 뿐만 아니라 저기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꿀팁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있죠. 이거 딱 눌러가지고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좀 못 받자 여기 있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요. 종목 한번 받아보시길 빌겠고 지금 포인트 모바일 보시면 2만원대 밑으로 빠질 생각 안 하죠. 이거 포인트 뭐예요? 2만원대 밑으로 빠진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과대낙폭이 한번 나오면 어떻다? 매수 관점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2만원 초입대 부분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상기하셔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